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선 아래로 떨어진 곳도 많은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 경남 전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륙은 영하 10도선 아래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8도, 밀양과 창녕은 9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김해 낮 최고 9도, 양산은 1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주말에는 초봄처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모두 시정 좋은 편입니다.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